지난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4부 예배 시간에는 53명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로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본당 은혜홀에서 교사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24년을 섬길 담당 교역자와 부장, 부감, 장로, 교사들을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롬파리팔의 저자 한창수 목사를 초청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중요성을 말씀과 성경 암송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부흥에는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최영복 목사의 말씀을 시작으로 유치부부터 여러 주일학교 부서, 어원학, 청년부, 찬양대까지 모두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의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는 이날의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